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친문계인 황희 의원 지역구 서울 양천갑을 찾았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는 서울 지역 지지율과 공천 국면에서 불거졌던 계파 갈등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은 이재명 대표와 황희 의원이 전통시장을 찾아 과일 가격을 물어봅니다. 배 한 개에 만 원이고. 자, 뒤쪽으로 조금 이동할게요. 이불 가게에선 경기 하락을 지적합니다. 요새 이불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이번 총선에서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게 회초리를 때려줘야 정신이 좀 들 겁니다. 그래, 아니 정말 정신을 차리는 게 나아지거든요. 서울 양천갑은 친문으로 꼽히는 현역 황희 의원이 공천을 받은 곳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목동 유세는 종로 영등포에 이어 서울에서만 세 번째 지원 일정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서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 여러분이 지켜주실 거죠? 여러분 3초간 전방을 향해 함성 발사! 이 대표는 여당 공천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현역 불패 돌려막기라며 김건희 특검 공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을 해요. 분신하고 막 이러는데 조용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갈등 이렇게 표현하죠. 이 대표는 내일 경기도 여주와 양평을 방문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부각하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